각인된 슬픔을 다독이며 2014년 4월 16일 아침 미증유의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수학여행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온다던 아이들과 인솔한 선생님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귀가하지 못했다. 다시는 영영 만날 수 없었다. 숨죽여 구조를 기다리던 우리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한날 한시에 터진 304건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는 304세 목숨 앗아간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304 목숨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쓰러진 304건의 의문사였다. 소방관의 희생을 부른 5건의 사건으로도 낱낱이 기억해야 한다. 눈을 감으면 수습한 희생자의 얼굴과 눈동자, 차디찬 하얀 손과 발들이 환영으로 비추어져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린다는 잠수사들의 트라우마를, 오롯이 구해야 한다는 의지와 귀한 생명을 맞바꾼 5 소방관의 죽음을, 구조를 위해 선실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신 양대홍 사무장, 박지원, 정연선 승무원 세 분의 세월호 의사자의 희생을, 심장을 후벼파고 갈갈이 찢긴 마음으로 견뎌온 고통의 세월을, 진실을 알기 전에는 죽어도 죽을 수 없다는 유가족의 절규를 기억해야 한다. 처참히 녹이 쓴 고철 덩어리 세월호 선체는 무트로 인양되었으나 그날의 진실은 진도 앞바닥 캄캄 심해에 묻힌 채 침묵하고 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힘없는 이 나라 국민은 대체 국민이기나 한 것인가? 참사의 주범들 죄다 풀려나도록 진상은 여태 규명되지 않았는데,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는 죄값 다 치르지도 않은 채 자유의 몸이 되었다. 혼군을 감옥에 쳐넣었던 무식한 칼잡이 윤석열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어 명분도 없이 박근혜를 석방해 주었다는 이 어처구니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다가와 함께 단식하고 곁에서 눈물 흘려주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쥐어준 강력한 권력에도 어찌하여 임기 내내 손 놓고만 있었던가? 눈물 닦아주겠다던 약속 저버리고 세월호의 과제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는가? 9회가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 턱 밑까지 차오르던 분노도 참혹한 고통도 점점 무뎌지고 사그라질지라도 세월호 참사의 내막이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 점의 의문이 밝혀질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세월을 깊고 덧대어 해지고 멍든 가슴에 마침내 평온이 깃들 때까지
슬픈 자리, 보듬고 문질러 밀려드는 무력감과 아득한 공허도 꿋꿋이 이겨내며 국가의 폭력과 사악한 권력자들의 서슴지 않는 만행을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의 질기고 끈끈한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한 진실의 싸움터에 유가족들을 속수무책 버려둘 순 없다. 승산을 가늠할 수 없는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어도 서로의 어깨 보듬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나갈 우리들, 연대라는 막강한 그 힘에 기대어 언젠가 불끈 떠오를 진실의 배를 위해 그 희망의 인양줄 부여잡을 것이다. 고맙습니다.